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씨 앞으로도 스크린을 빛내주세요. 연기 잘하면 예쁘죠. 스타들은 하나쯤 자신만의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는 그런 인물에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의 기회, 스타 수식어의 득과 실을 알아봤습니다. 아랍인 나온 거 아니야? 대표 수식어 국민 여동생에는 계보가 있다는 사실. 1위때는 문근영 씨인데요. 영화 어린 신부에서 귀여운 매력을 보여줘 국민 여동생이란 칭호를 처음 얻었습니다. 그 후 사랑스러운 여동생들의 계보는 계속됐는데요. 정말 진짜 국민 여동생 연하 킴이 있잖아요. 네. 김연아 씨, 국민 여동생이란 말 마음에 드시나요? 글쎄요. 2대 국민 여동생은 누가 뭐래도 김연아 씨고요. 2012년엔 네 분이나 더 늘어났으니 훈연재, 수지, 아이유, 박보영 씨입니다.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바로 CF 스타라는 것이죠. 국민이란 수식어를 단 스타들. 2012년 선호 광고 모델을 보면요. 모두 국민이란 수식어가 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이걸 좋아하는 선호도 같은 걸과 확보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여자 모델을 쓰는 것과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여자 모델을 쓰는 것과의 차이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델을 이미 우리가 선점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자 붙은 모델들을 선호하는, 광고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의 스타를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바로 수식어입니다. 제2의 누구라는 말은 신체적 특징과 연기의 흐름이 비슷한 두 스타를 연관시키는데요. 이런 수식어로 인해 더 큰 화제성과 홍보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최근 아역 배우 김소연 양은 리틀 손예진, 제2의 윤은혜라 불리며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한 이들 못지않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을 받고 있죠. 소연 양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소연 양은 수식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보셨나요? 너무 예뻐요. 정말 닮으셨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닮은 것 같아요. 감사하죠. 국민 여동생이라는 호칭도 되게 좋긴 하지만 딱 저에 대한 또 새로운 애칭 같은 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도 영화를 같이 했는데 네, 그때 너무 어렸었어요. 예예. 예. 너무 무슨 영화요? 국민 여동생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되게 이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딱 색다른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갖고 싶어서. 이러한 수식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타의 이미지라든가 존재감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2의 수식어로 유명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효리라든가 김태희, 벌류를 뛰어넘지 않으면 아류의 성에 갇혀서 대중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조사한 결과 제2의 김태희란 수식어를 가진 스타는 무려 20명에 달했는데요. 수식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 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김태희냐. 부모님 욕까지 있는 거예요. 예. 기사로 뜨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한 번 붙은 수식어. 그 이미지는 깨기도 힘든데요. 국민 여동생 김연아 씨의 경우 맥주 광고를 찍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근영 씨 또한 섹시한 이미지로의 변신이 쉽지 않았죠. 고정된 이미지 때문에 배역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 배우들은 굉장히 그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한계는 나이가 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예비 스타도 처음에 풋풋했던 그 이미지를 3년 뒤에 4년 뒤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는 세월이 지난 거에 대한 트렌드나 자기 이미지가 또 다시 필요한 것이 아마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계성을 가진 수식어는 스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국민 배우가 부담스럽다. 그런 타이틀이 무슨 뜻인가요? 신의 21이라는 영화 전문 잡지에서 네. 처음 그걸 썼어요. 국민 배우라는 걸. 네. 좀 싫더라고요. 너무 저 앞에 이렇게 타이틀이 붙는 게 네. 뭔가 좀 이렇게 가두어두고 꼼짝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네. 그런 느낌? 불만이라기보다는 부담은 조금 있죠. 네, 부담은 조금 있어요. 실망시킬까봐.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뒤통수를 제대로 쳐줄 것 같다. 우리 팬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이라고 했을 때는 순결하고 발랄하고 맑은 이미지이기를 바라는 강력한 대중의 규범적 이미지 규범적 요구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국민 여동생과 반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공개됐을 때